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2과 38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2 Explore the World. Lesson 2 Reading 1 Following the World An Inspiring Work Around Seoul. 자, 38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I've just returned. 나 막 되돌아왔어. From an awesome trip to Seoul. 서울로 가는 멋진 여행으로부터. 자, 서울로의 멋진 여행으로부터 나는 막 되돌아왔어. 자, 이 시 가리키는 거는 서울입니다. 자, it is a vast metropolis. 자, vast는 거대한, 막대한이란 뜻이고요. metropolis는 대도시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뜻은 주격 관계의 대명사고요. capital은 수도란 뜻이죠. 자, for over 600 years, 600년 이상 동안, 그것, 즉, 서울은 한국의 수도여 왔던 그러한 거대한 대도시야. 지금도, 한국의 수도죠. I spent 3 days walking along the Seoul City Wall. 사실, Seoul City Wall이라는 거는 한양도성입니다.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이런 말이죠. 자, spend time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자, 나는 한양도성을 따라서 걷는데 3일 동안의 시간을 썼어. 자, 콤마 찍고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Which surrounds the center of Seoul. 그런데 그러한 한양도성은 서울의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어. surround라는 거는 둘러싸다, 에워싸다 이런 뜻이죠. 자, It was a fantastic way. 그것은 멋진 방법이야. To see this beautiful city. 여기서 this beautiful city는 서울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는 아주 멋진 방식이야. From 몸으로부터 many different angles. 앵글은 각도죠. 많은 각도로부터 many different angles. 자, 많은 각도로부터 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야. To learn about its history along the way. Along the way는 길을 따라가며 이런 말이죠. 길을 따라가며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멋진 방식이야. 자, to see가 way를 꾸며주고요. to run도 wa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병렬 구조죠. In 1396, 1396년에 a wall with 4 main gate and 4 smaller gate. 자, 네 개의 중요한 대문과 네 개의 더 작은 대문을 가지고 있는 벽이 성벽이 was constructed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시제 썼는데 건설이 되는 거니까 과거 수동태 썼죠. 자, 뭐하기 위하여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전용법 중에 목적용법입니다. 여기서 the city라는 거는 그 도시 즉 서울이죠.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to keep the city safe from invaders. 자, invaders 침략자들입니다. 침략자로부터 그 도시 서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네 개의 대문과 더 작은 네 개의 문을 갖고 있는 성벽이 만들어졌어. 건설이 되었어. Although two of the gates are now gone. 자, be gone이라는 거는 사라진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although는 양보절을 나타내는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두 개의 문이 지금은 사라져 있지만, 사라진 상태이지만, 자, many sections of this wall. 이 성곽 벽에 많은 구간들, section은 구간들이죠. 자, 그 많은 구간들이 still remain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still 여전히 remain은 남아있다. The wall, 이러한 성벽은, which stretches approximately 18.6 km. 자, approximately는 대략이란 뜻입니다. 대략 18.6km 스트레치 뻗어져 있는 자, 스트레치 뻗어 있다. 그러한 이 성벽은 자, 문장의 주어가 월이니까 동사 is를 썼죠. is the longest standing traditional city wall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도시 성곽입니다. 자, longest standing이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이라는 뜻이고요. traditional이라는 거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So, full of excitement and anticipation. 자,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서. 자, excitement 흥분이죠. anticipation 기대입니다. 자, full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죠. 원래 문장이 as I was full인데요. 분사 구문이 돼서 being full이 된 겁니다.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중간에 나오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full of excitement라는 문장 형태가 나온 거죠. I began my journey at 흥인지문 gate. 나는 흥인지문에서 나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began 역사적 사실은 과거시제죠. journey라는 건 여행입니다. 즉 흥인지문 게이트와 뒷부분은 동격입니다. The gate on the east side of the wall. 자, 그 성벽의 동쪽에 있는 문인 흥인지문에서 나는 나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Not far from there. 자, there가 가리키는 건 흥인지문이죠. 흥인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사구가 앞에 나왔네.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뒤에 썼습니다. 도치구문이죠. Was the Seoul City War Museum 한양도성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부사구가 앞에 나오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된 거죠. I stopped by this museum. 자, 여기서 this museum이라는 거는 한양도성 박물관이죠. 자, 내가 이 한양도성 박물관에 잠시 들렀습니다. Stop by 잠시 들르다 이런 뜻이죠. To learn, 배우기 위하여.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입니다. To learn all about the history of the world before I started my work. 자, 내가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성벽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하여 나는 이 박물관에 잠시 들렀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How many gates did the Seoul City Wall have when it was constructed in 1396? 1396년에 그것이 세워졌을 때, 건설이 되었을 때 Seoul City Wall, 즉 한양도성은 얼마나 많은 문을 가지고 있었는가? It had four main gates. 자, 그것은 네 개의 중요한 문 대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Four smaller gates. 자, 더 작은 네 개의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When it was constructed in 1396. 1396년에 그것이 건설이 되었을 때 그것은 네 개의 중요한 대문과 네 개의 더 작은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then 바로 그때 I passed through 이화 마을. 나는 이화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자, pass through 지나가다. A village와 이화 마을은 동격이죠. There was a home to refugees following the Korean War. 자, following은 뭐뭐 이후에, refugee는 난민, 망명자 이런 뜻입니다. 자, Korean War라는 거는 6.25 전쟁을 뜻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난민들의 집이었던 마을인 이화 마을을 나는 지나갔습니다. 자,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Now, 이제는 the village is decorated with colorful wall painting and sculptures. 월페인팅이라는 거는 벽에 그린 그림, 벽화고요. 스컵처라는 거 조각품들입니다. Be decorated with라는 거는 뭐뭐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컬러풀하면 다채로운. 자, 이제 그 마을은 다채로운 벽화와 조각품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I was pleasantly surprised. 나는 아주 기분 좋게 놀랬습니다. 놀라게 된 거죠. Be surprised by 뭐뭐에 의해서 놀라게 되다. 뭐에 와요? The creativity of the artist. 예술가들의 창의성이죠. 자, 나는 예술가들의 창의성에 의해서 기분 좋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How did the writer feel about the wall paintings and sculptures in 이화 마을? 작가는 이화 마을에 있는 wall painting, 벽화와 sculpture, 조각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1번 annoyed 열받은, 2번 impressed 인상받은, 3번 disappointed 실망한.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2번 impressed 인상받은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o, they have turned the village into a delightful place. 자, 여기서 they는 아티스트 예술가죠. turn A into B라는 거는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이고요. delightful 하면은 기분 좋은이란 뜻입니다. 즐거운이란 뜻이죠.
예술가들이 그 마을을 즐거운 장소로 바꿔왔습니다. 자, where라는 거 장소 나타내는 관계부사죠. 자, 여기 두 번째 대인은 방문객을 뜻합니다. visitors죠. everywhere, 사방에서. where visitors can enjoy art everywhere they look. 자, 방문객이 바라보는 사방에서 방문객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장소로 예술가들이 그 마을을 바꿔왔습니다. After looking around in this charming little village. 자, charming 하면 매력적인이죠. 이 매력적인 작은 마을을 둘러본 이후에, 자, looking이라는 분사구문 앞에 after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앞에는, 자, 이 접속사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fter 생략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접속사가 생략될 경우 분사구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after 남겨놓은 겁니다. I crossed over Naksan Mountain. 나는 낙산을 넘어갔다. Cross over 넘어갔다. Which is the lowest of Seoul's four inner mountains. 그런데 그 낙산은 서울의 네 개의 내부 산 중에 가장 작은 산이다. 자, 낙산 Mountain is also known as 낙타산 Mountain or Camel Mountain. 자,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as는 자격입니다. 뭐뭐로서. 자, 낙산은 낙타산 또는 낙타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머라면 낙타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자, resemble 닮다, resemblance 닮음 유사함이죠. back은 등입니다. 자, 낙타의 등, a camel's back. 낙타의 등과의 유사함 때문에 낙산은 낙타산 또는 낙타산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At last, 마침내, finally, eventually, in the long run, 마침내, I finished my work, 나는 내 걷기를 끝냈다. 어디에서? At 해와문 게이트, one of the world's four smaller gates. 자, 이 해와문 게이트와 그 뒷부분은 동격이죠. 도시 성벽에 네 개의 더 작은 문 중에 하나인 해와문에서 나는 나의 걷기를 마쳤습니다. 끝마쳤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is Naksan Mountain also known as 낙타산 Mountain? 왜 낙산이 낙타산으로서 또한 알려져 있습니까? It is known as 낙타산 Mountain. 자, 그것은 낙타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ecause of its resemblance to on the camel's back. 낙타의 등과의 유사성, 닮아있는 것 때문에 그것은 낙타산이라고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자,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이런 뜻이죠.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자, thanks to 낙산 mountain's gentle slope. 자, gentle 부드러운 완만한 슬로프는 경사도입니다. 낙산의 완만한 경사도 덕분에 the day's work 그날의 걷기는 자,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자, ended up being pleasurable and relatively easy. 기분 좋고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에는 my trip started from the Malbawa Information Center at the bottom of 북악산 Mountain. 자, 북악산 바닥에 있는, 북악산의 아랫부분에 있는 말바위 정보센터로부터 나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this mountain is quite steep. 자, 여기서 this mountain은 북악산입니다. 자, 이 산, 북악산은 꽤 가파릅니다. steep 하면 가파른. So, 그래서 my progress, 나의 진행이 was a lot slower. 자, a lot, 훨씬이란 뜻이죠. 비교급 수식어입니다. 비교급 앞에 나타나서 훨씬이란 뜻으로 쓰였죠. Progress는 진행이죠. 나의 진행이 훨씬 더 느렸습니다. Than expected, 기대된 것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나의 진행이 훨씬 더 느려졌습니다. However, 그러나 it was long before. 자, 머지않아 뭐뭐했다. 직역하면은 뭐뭐하기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이니까 머지않아 뭐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머지않아 곧 I found myself gazing at the spectacular view from the mountains 342m summit. 여기서 the mountain이라는 거는 북악산이죠. 북악산의 342m 정상, 자, summit 정상이죠. 북악산 342m 정상으로부터 spectacular view라는 건 볼만한 장관이죠. 볼만한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자, gaze at,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것을 바라보게 되다. 나 자신이 볼만한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내가 곧 발견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2과 40쪽 6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2. Explore the world. Lesson 2. Reading 1. Following the world. An inspiring work around the soul. So, there I spent some time. 그곳에서 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기서 there가 가리키는 거는 북악산 정상이죠. 자, 뭐 하면서 looking upon the amazing panorama of Seoul. 자, 파노라마는 전경입니다. 서울의 놀라운 전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with 명사 분사구 하면은 뭐뭐가 뭐뭐한 채로 이런 뜻이죠. 자, 그 끊임없이 높게 솟은 건물들이 내 아래로 펼쳐진 채로 stretching out below me라는 거는 내 아래로 펼쳐진 채로 이 말이죠. 서울의 끊임없이 높게 솟은 건물들이 내 아래로 쫙 펼쳐진 채로 나는 서울의 놀라운 전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 stretch라는 거는 펼쳐지다 뻗다 라는 뜻입니다. 자, with 명사 분사구 뭐뭐가 뭐뭐한 채로 with my heart pumping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채로 I continued my track 나는 내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이 track on이라는 건 어디 위를 걷는 거죠. The section of the wall이라는 거는 성벽 구간입니다. over 어디 어디에 걸친 자, 인왕산 마운틴 인왕산을 걸친 성벽 구간 위를 내가 걷는 것을 나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자 콤마치크 위치할 때 위치는 앞에 있는 인왕산이죠. 자, 인왕산은 is famous for its wide variety of unusual rock formation. 그 다양한 특별한 바위 형성물로 인왕산은 유명합니다. be famous for 뭐뭐 때문에 인기가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말이죠. formation이라는 것은 형성물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a variety of는 various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So,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나는 특별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especially 특별히 자, be impressed by라는 것은 뭐뭐에 의하여 감명을 받다 이런 뜻이죠. 자, tremendous 엄청난 unique 독특한 meditate 명상하다 meditating 명상하는 몽크는 승려 수도승입니다. 선바위 또는 명상하는 승려 바위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크기와 독특한 모양에 의해서 나는 특별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The past and split 길이 그때 갈라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뭐로부터? From the original route of the wall. 성벽의 원래 길이죠. 루트는 길이죠. 성벽의 원래 길로부터 길이 쪼개졌습니다. split 나뉘다 쪼개지다. But 그러나 I was able to rejoin it. 나는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rejoin 합류하다. At the side of what was once 도니문, one of the main gate. 자, one of the main gate는 도니문과 동격이죠. 주요 문 중에 하나인 도니문이었던 것의 그 지역에서 나는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죠. 선행사가 없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맞으면 T에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자, 1번입니다. The rider reached the top of 북악산 mountain earlier than expected thanks to its gentle slope.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그 부드러운 완만한 경사 덕분에 작가는 예상보다 더 일찍 북악산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거 틀리죠? F입니다. 2번, 인왕산 마운틴 is notable for its unique rock formation.
Be notable for라는 건 뭐뭐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인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인왕산은 그 독특한 바위 형성물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정답은 T입니다. 자, although it was destroyed in 1915. 자, 비록 그것이 1915년 파괴가 되었지만, 자, 여기서 이 시가 일으키는 건 도니문이죠. 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수동태를 쓴 겁니다. The site is now marked by wood and grass terrace. 그 지대는 지금은 나무와 유리 테라스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Marked 표시가 된. Finally, 마침내 I came back to modern day 서울. 나는 마침내 현대 서울로 되돌아왔습니다. My feet were sore. 자, sore라는 거 아픈이죠. 내 발이 아팠습니다. But 그러나 I felt truly refreshed. 나는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Refreshed, 상쾌한. After walking along the roof of the city. 이제 roof라는 거는 원래 지붕인데 여기서 꼭대기죠. 자, 서울이라는 그 도시의 꼭대기를 따라서 걸어간 이후에 나는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And taking it such marvelous view. 자, take in이라는 건 바라보다. Marvelous는 놀라운이란 뜻이죠. 그 경이로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본 이후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꼭대기를 따라서 걸어간 이후에 나는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Take in,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taking in과 working이 모두 F에 걸리는 병렬구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How did the writer feel after the second day of the journey? 여행 둘째 날 이후에 작가는 어떻게 느꼈는가? 자, 1번 anxious, 갈망하는, 걱정하는. 2번 revitalized, 활력을 되찾은. 3번 embraced, 당황한. 여기서는 자, 2번 revitalized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I started my trek. 나는 나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숭례문 게이트, which is also known as 남대문 게이트. 자, be known as라는 것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자, 남대문으로서 또한 알려져 있는 숭례문으로부터 나는 나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and 다음에 I가 생략되어 있죠. I walked to 남대문 마켓. 그리고 나는 남대문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마켓 시장이죠. 자, 이 시간을 키는 거 남대문 시장입니다. It is the largest traditional market in Korea. 그것, 즉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입니다. 자, with 목적어 현재 분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자, 여기서 story라는 건 가판대고요. 얼렁은 뭐뭐를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With over 10,000 shops and stores standing along its street. 그 거리를 따라서 만 개 이상의 가판대와 시장, 상점들이 있는 채로. 그것,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입니다. I enjoyed the lively atmosphere with a crowd of people there. Lively, 생생한 atmosphere, 분위기입니다. Crowd라는 건 물이고요. There는 남대문 시장이죠. 자, 나는 그곳 남대문 시장에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자, 그 생생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 I wandered along. 나는 어디를 따라 거닐었습니다. Reconstructed section이라는 거는 재건된 구간이죠. 슬로프는 비탈길입니다. 자, 남산의 비탈길 위에 있는 도시 성벽의 재건된 구간을 따라서 거닐렀습니다. 자, 유도부사 대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나중에 썼죠. There were many visitors at the mountain's summit. 자, summit는 정상이죠. 여기서 그 산은 남산을 뜻합니다. 자, 남산의 정상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From which, 자, 관계대명사 계속지음법이죠. 자, 목적격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으로부터 N 서울 타워 rises upward toward the sky. 자, N 서울 타워가 하늘을 향하여 toward the sky, 하늘을 향하여 위로 솟아 있습니다. 중간에 낀 The city's most recognizable landmark라는 것은 N서울타워를 부연 설명하는 말입니다. Recognizable 하면 알아볼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서울이라는 그 도시에 가장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가 하늘을 향하여 위로 솟아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정상으로부터 그 서울이란 도시에 가장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가 하늘을 향해서 위로 솟아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I also enjoyed watching an exciting and energetic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ance in front of the tower. 자, in front of the tower 할 때 더 타워는 남산타워입니다. 남산타워 앞에서 아주 흥분시키고 에너지가 넘치는 전통적인 한국춤 공연 쳐다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자, enjoy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watching을 쓴 거죠. 퍼포먼스는 공연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After the performance finished, 그 공연이 끝난 이후에 I descended the 남산 mountain following the wall. 성벽을 따라서 following the wall.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죠. 성벽을 따라서 나는 남산을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descend는 내려오다 이런 뜻이죠. Eventually, 결국에는 I found myself back in the place where the track had all begun. 흥인지문 게이트. 트랙이라는 건 걷기고요. back은 되돌아가게 된 이란 뜻입니다. 자, 그 걷기가 시작됐던 바로 그 장소인 흥인지문으로 내가 되돌아가게 된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o. 3, 3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mood like? 분위기가 어땠는가? In 남대문 마켓, 남대문 시장에서. 자, 남대문 시장에서 분위기는 어땠는가? 1번 어전트 긴급한, 2번 보링 지루한, 3번 다이내믹 역동적인. 정답은 3번 역동적인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So, what an experience. 참 좋은 경험이다.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was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요. 자, was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순이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를 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소녀구나. 자, 그에 비해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를 쓰고 형용사 또는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를 씁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ow beautiful the girl is. 그녀는 정말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Though I was exhausted by the end. 자, by the end는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가서 내가 극도로 지쳤지만 exhausted 아주 지친. The track was absolutely worth it. Absolutely 절대적으로 worth it 가치가 있는. worth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걷기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었다. I discovered many different aspects of Seoul on this journey. 자, 나는 이 여행에서 서울의 많은 다양한 측면을 발견했다. aspect 측면이죠. While 뭐뭐한 반면에 While today Seoul pulses with modernity. 자, pulse라는 거는 맥박치다. modernity는 현대성입니다. 오늘날의 서울이 현대성으로 맥박을 치고 있다. 고동을 치고 있는 반면에 The Seoul City Wall. 자, 이 한양도성은 serve as a reminder of its gone but not forgotten past. 자, gone 사라진. 자, 서울의 사라진 그러나 잊혀져 있지 않은 그러한 과거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한양도성은 역할을 하고 있다. serve as는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이런 말이죠. reminder라는 것은 상기시켜주는 것, 상기시키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I feel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now. So, sense of accomplishment라는 건 성취감이죠. 나는 지금 아주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for 뭐뭐하기 때문에 자, having circled라는 완료 동명사를 썼죠. 느끼고 있는 시제는 현재지만은 둘러본 건 과거이기 때문에 자, 완료 동명사 쓰는 게 맞습니다. circle이라는 건 둘러보다 이런 뜻이죠. such remarkable historic site. 자, remarkable 주목할 만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지역을 둘러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 서치 계열, 소 계열, 올 계열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서치 계열에는 자, 서치, what, quite, rather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치 계열의 단어들이 나오면은 어를 쓰고 형용사, 명사, 대절 쓰는 게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so 계열은 so, as, to, how, however가 있는데요. 이러한 so 계열이 나올 경우에는 so 뒤에 형용사 쓰고 관사 쓰고 명사 쓰는 게 맞습니다.
올 계열도 있어요. 올, 보스, 더블 같은 올 계열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단어를 쓰고 더를 쓰고 명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at made the writer feel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무엇이 작가로 하여금 커다란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가? 정답은 Having circled such a remarkable historic site. 그렇게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지대를 둘러보는 것이 Made the writer feel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작가로 하여금 큰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2과 43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2. Explore the world. Lesson 2. Reading 2. The Incredible Adventures of James Holman. 43쪽 첫 번째 줄입니다. How far, 얼마나 멀리, d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you will be able to travel, 당신이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Throughout your life, 당신의 인생 동안. 자, 당신의 인생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당신이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자, it is said that, 뭐뭐라고들 한다. 자, Mark Polo covered more than 20,000 kilometers on his great journey. 자, 그의 위대한 여행에서 마르코 폴로가 자, 2만 킬로미터 이상을 커버했다, 여행했다 라고들 합니다. 지금 말해지는 거니까 현재 수동태 is said를 썼고요. 마르코 폴로가 여행한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 covered를 쓴 겁니다. covered는 여행했다 이런 뜻이죠. By most standard, 자, 대부분의 기준에 의하면 that, 여기서 that이 가리키는 거는 마르코 폴로가 여행한 2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입니다. 자, 그것 즉 마르코 폴로가 여행한 2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가 is an impressive distance, 인상적인 거리입니다. 여기서 그 거리 2만 킬로미터 이상이라는 그 거리는 인상적인 거리입니다. 자, impressive 하면은 인상적인이란 뜻이죠. Yet 그러나 it seems almost insignificant. 자,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seems라는 거는 불완전 자동사죠. 주격 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insignificant라는 형용사가 주격 보호로서 나온 거죠. 자, significant가 중요한인데 앞에 in을 붙였으니까 insignificant는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when, 뭐뭐 할 때,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2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입니다. 자, 2만 킬로미터라는 그 이상의 거리가 is compared to the distance that James Holman covered. 제임스 홀먼이 여행한 그 거리와 비교가 되었을 때 그것은 거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distance라는 거는 제임스 홀먼이란 사람이 여행한 거리가 되겠죠.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this lesser known explorer. 자, lesser라는 거는 더 덜이고요. explorer 탐험가입니다. 이 더덜 알려진 탐험가, 이제 홀만이죠. 이 사람이 traveled more than 400,000 kilometers in 1800s. 1800년대에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Holman's travel. 홀만의 여행들은 are incredible enough on their own. on their own. 그 자체로죠. 그 자체로 충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enough라는 부사가 형용사 incredible을 뒤에 와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re is an additional fact that. 자, that절 이하라는 추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additional 추가적인. 자,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 팩트를 꾸며주고 있죠. 자, that makes his story even more remarkable. 자, even이라는 말은 비교급 more를 꾸며주고 있죠. 훨씬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remarkable 하면은 주목할 만한 이란 뜻이죠.
그의 이야기를 훨씬 더 주목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추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He was completely blind. 그는 완전히 맹인이었습니다. Completely, 완전히. Blind는 맹인의란 뜻이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1. 1번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맞으면 T에 체크하고 틀리면 F에 체크하시오. 1번. Marco Polo traveled a greater total distance than James Holman did. 마르코 폴로가 제임스 홀만이 여행한 거리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거리, 더 긴 길이를 여행했다? 아니죠. 이거 틀렸죠? F입니다. 2번. James Holman lost his vision and had no chance but to leave the Navy. 제임스 홀만이 그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had no choice but 부정사,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말이니까요. Leave the Navy라는 거는 해군을 떠나답니다. 해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T입니다. 자, Holman was born in England in 1786. 홀만은 영국에서 1786년에 태어났다. And he entered the British Royal Navy as a volunteer at the age of 12. 그리고 12살의 나이에, at the age of 12, 12살의 나이에 as a volunteer, 자원봉사가로서, as는 뭐뭐로서죠? 영국 왕립 해군에 들어갔다. 여기서 was born과 entered가 병렬 구조인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After several years at sea, 바다에서 여러 해를 보낸 이후에 he became a rising young officer. 그는 떠오르는 젊은 장교가 되었다. Rising, 떠오르는 officer 장교죠. His career ended abruptly though. 자, 콤마 찍고 though는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갑자기 끝났다. Abruptly, 갑자기. When, 뭐뭐 할 때, he contracted a known illness that caused him to lose his vision. 자,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하게 초래하다. 자, vision이라는 거는 시력이죠. 그로 하여금 갑자기 그의 시력을 잃게 초래했던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그가 걸렸을 때, 컨트랙트라는 거는 병에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갑자기 그의 경력을 끝냈다. He was only 25 years old when he became permanently blind and was compelled to leave the Navy. 자, permanently 하면 영원히 이런 뜻이고요. blind는 맹인의 이런 뜻입니다. 자, be compelled to 부정사,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자, 이 be forced to 부정사와 같은 뜻이죠. leave라는 건 떠나다는 뜻입니다. 그가 영원히 맹인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해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대는 그는 단지 25살밖에 안 됐다. Most people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sink into the depths of despair and grief. 자, despair라는 거는 이제 절망이고요. grief는 슬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의 깊이 속에 가라앉을 것이다. 여기 우두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sink into는 가라앉다 이런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Holman did not let this misfortune keep him down. keep down이라는 건 억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let이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썼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썼습니다. keep 썼죠. 자, misfortune은 불운입니다. 그러나 홀만은 그의 불운이 그를 억누르게 허락하지 않았다. And 그리고 he, 그는, 자, 여기서 and 다음에 he가 생략되어 있죠. confronted his situation, 그의 상황을 직면했다. confront, 직면하다는 뜻입니다. He tried to keep a positive attitude. 자, positive, 긍정적인 attitude, 태도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Try to 뭐뭐 하려고 애썼다. And he started learning how to use an iron-tipped stick to find his way around. 주변에 그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to find his way around.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네. 자, 그의 주변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쇠가 끝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tart ing는 start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고요. learning의 목적어 자리에 의무사 투부정사인 how to use가 나와 있는 구문입니다. iron tipped stick이라는 것은 쇠가 끝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with each tap, 탭이라는 거 막대기 두드리는 거죠. 각각의 두드림을 가지고 he could use his hearing to understand his surroundings better. surroundings 환경입니다. 그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투부정사 부사적용법 목적용법이죠. 그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청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hearing 듣기 실력 청력이죠. Holman finally became confident in his mobility. mobility 움직임이죠. 그의 움직임에 있어서 홀만은 마침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confident 자신감의 and he was even able to navigate London's busy street without assistance. 자, assist 돕다, assistance 도움이죠. 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만은 런던의 바쁜 거리를 길찾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navigate는 길을 찾다는 뜻입니다. With his confidence growing, 그의 자신감이 성장한 채로, with 목적은 현재 분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he decided to go on a great adventure by traveling through France and Italy.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통해서 여행함으로써, 위대한 모험을 계속하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go on, 계속하다. adventure는 모험이죠. By the time 주어동사 뭐뭐 할 즈음에 자, By the time Holman arrived in Naples in 1821 자, 1821년에 홀만이 나폴리에 도달할 즈음에 자, arrive in 어디에 도착했다 He had become an expert traveler 그는 전문가 여행가가 되었습니다 expert는 전문가죠 He even became the first blind man to ascend Mount Vesuvius 그는 베수비우스 산을 오른 최초의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이런 뜻이죠. Ascend는 어디어디를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베스비우스 화산이죠. Strategy in use. 자, 사용 중인 전략입니다.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mood like? 자, 분위기가 어땠는가? While Holman was ascending Mount Vesuvius. Holman이 베스비우스 산을 오르고 있는 동안에 분위기는 어땠는가? 1번. Calm and peaceful. 평온하고 평화로웠다. 2번. Dangerous and tense. 위험하고 긴장되었다. 3번. Humorous and enjoyable. 자, 유머 감각이 있고 즐길만 했다. 여기서는 화산을 오르니까 위험천만한 거죠? Dangerous and tense가 맞습니다. tense는 긴장된 이란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t the time of his ascent. ascend 등반하다. ascent 등반. 그가 산을 오를 때 The mountain was in the middle of intense volcanic activity. 자, in the middle of는 뭐뭐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고요. intense는 극심한 이란 뜻입니다. 자, 그 산, 여기서 베수비우스 화산이죠. 그 산은 극심한 화산 활동 중이었다. 활화산이라 이거죠. As Holman and his two companions approached the unstable edge of the volcano. 자, companion이라는 건 동반자라는 뜻이고요. approach는 어디어디에 다가갔다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곧바로 나오죠. unstable 불안정한 엣지는 가장자리입니다. 볼케이노 화산이죠. 홀만과 그의 두 명의 동반자가 그 화산의 불안정한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the ground became almost too hot to work on. 투투용법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었다. 자 여기서는 그 땅이 걷기에는 너무 뜨거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홀만과 그 두 명의 동반자가 화산의 불안정한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 땅은 걷기에 너무 뜨거웠다. His companion, 그의 동료들이 wanted to turn back, 되돌아가다, 되돌아가기를 원했다. But 그러나 홀만 was unafraid. 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afraid가 두려워하는인데 앞에 un이 붙었으니까요. unafraid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He courageously proceeded until he reached the summit.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courageously 용감하게 proceeded 나아갔다. summit는 정상이죠. 그가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용감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After making his way through Europe. 자, 스루 뭐뭐를 지나서. 그가 유럽을 지나서 여행을 한 이후에. 자, 전치사 after의 목적어 자리에 making이 나와있죠. Holman continued to travel the world. Holman은 계속해서 여행을,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Continue to 부정사는 continue ing의 뜻입니다. 가능합니다. He journeyed to Russia, India, China, Australia, and different parts of Africa and South America. 자, 그는 이러이러이러한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journeyed 여행을 갔다 이거죠. 자, 러시아, 인도, 차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의 많은 부분들,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그는 여행을 갔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How could Holman find his way around after losing his vision? 그의 시력을 잃은 이후에, after losing his vision, 그의 시력을 잃은 이후에 홀만은 어떻게 그의 주변의 길을 찾을 수 있었는가? 자, 정답은 He started learning how to use an iron-tipped stick to find his way around. 그의 주변 길을 찾기 위하여 자, 쇠가 끝에 달려있는 막대기 사용하는 방법을 그는 배우기 시작했다. 이게 정답이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id Holman do when his companions were reluctant to keep going to the summit? 자, 그 산의 정상, summit 정상이죠. 그 베수비우스 화산 정상에 가는 것을 reluctant 꺼렸을 때, 자, reluctant는 꺼리는 이런 뜻이죠. 그의 두 명의 동료가 그 산 정상으로 계속 가는 것을 꺼렸을 때 홀만은 어떻게 했는가? 정답은 He courageously proceeded until he reached the summit. 그가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용감하게 계속 나아갔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He would explore a strange new cities. 그는 이상한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and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두 개의 ing가 by에 걸리는 병렬 구조죠. tap이라는 거는 두들기다 뜻이고요. pay close attention to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By tapping his walking stick, 그의 막대기를 두들김으로써 and paying close attention to all the sounds and smells around him, 그를 둘러싼 모든 소리와 냄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는 이상한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했습니다. When people asked Holman how a sightless man could enjoy such journeys, 자, 여기서 how 이하는 동사 ask의 직접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입니다. sightless man이라는 것은 맹인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sightless, 보이지 않는. 자,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맹인이 그러한 여행들을 즐길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홀맨에게 질문했을 때 He said that, 그런 대절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대절은 동사 said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His blindness, 그의 맹인이 된 사실이 actually made traveling more thrilling.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thrilling 하면은 짜릿한, 흥분시키는 이란 뜻입니다. 그의 맹인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여행을 더 짜릿하게 만들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It drove his curiosity. 자, drive 몰고 가다인데 여기선 drove를 썼으니까 몰고 갔답니다. 그것이 그의 호기심을 몰고 갔습니다. curiosity, 호기심이죠. 그리고 자, firs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examine은 검토하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And forced him to examine everything more deeply than a normal traveler would. 자, would 뒤에는 examine이 생략되어 있죠. 정상적인 여행자가 검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모든 것을 검토하게 그에게 만들었다, 그에게 강요했다. During his life, 그의 인생 동안에 Holman visited five continents. Holman은 다섯 개의 대륙을 방문했다. 자, continent라는 건 대륙이죠. And came into contact with no fewer than 200 separate cultures. 자, come into contact with라는 건 접촉하답니다. 모모와 접촉했다. No fewer than 하면은 적어도 이 말이죠. 적어도 자, 개별적인 200개의 문화들과 그는 접촉을 했다.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How did James Holman feel about traveling? 여행에 대해서 제임스 홀만은 어떻게 느꼈는가? 1번 excited, 흥분됨.
2번 depressed 우울함, 3번 astonished 깜짝 놀란. 정답은 1번 excited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홀맨 died in 1857 in London. 자, 홀맨이 런던에서 1857년에 죽었습니다. A week after finishing his autobiography, Holman's Narratives of His Travel. 자, 그의 여행에 대한 홀만의 이야기라는, 자, 그의 자서전을 쓴 지 일주일 후에 홀맨이 런던에서 1857년에 죽었습니다. 자, 전치사 after 뒤에, 자,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형태고요.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자서전입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입니다. Now, 이제는 long after his death, 그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인데, his triumph over adversity, 역경에 대한 그의 큰 성공은 is an inspiration to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는 영감이 됩니다. 자, triumph over라는 건 뭐뭐에 대한 성공이고요. adversity는 역경입니다. inspiration, 영감이죠. 자, he did not let his disability stop him from taking on challenges and enjoying his life. stop 목적어 from ing. 자,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다. 이런 말이고요.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문입니다.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허락하다. disability는 장애입니다. take on challenge라는 거는 도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는 그의 장애가 도전을 하지 못하게 그를 막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삶을 즐기지 못하게 그를 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his love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helped죠. 자, help 앞에서 문장이 한번 끊깁니다. His love for traveling to places where. 자, where라는 관계부사는 장소를 나타내고요. 선행사 places를 꾸며줍니다. He had never been before. 그가 가본 적이 없는. 자, 그가 가본 적이 없는 장소로 여행하는 거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가 극복하게 도와주었다. 뭘 극복하게? 자, whatever는 복합관계 형용사고 뒤에 나온 명사 difficulti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help가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대신에 동사원형 써도 됩니다. overcome은 극복하다는 뜻이죠. 자, whatever difficulties his blindness put in his way. put은 두다 이런 뜻이죠. 앞 몸이 그의 길에 놓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가 가본 적이 없는 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로 하여금 앞 몸이 그의 길에 놓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He reminds us, 그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Not to be constrained by our limitations.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자, limitations라는 거는 한계들이죠. constrain은 제한하다인데요. to be constrained라는 형태로서 제한이 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rather, 오히려 we should be empowered by them. 자, them이 가리키는 거는 our limitations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우리의 한계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empower라는 거는 저희 힘을 주다는 뜻인데요. 수동태가 되어 있으니까 힘을 부여받게 되다 이런 뜻이 되겠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맞으면 t에 체크하고 틀리면 f에 체크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Holman's blindness, 홀맨의 맹인됨은 discouraged him from experiencing the world as deeply as a normal traveler would. 정상적인 여행자처럼 깊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게 막았다? 아니죠. 틀렸죠? 1번은 F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Holman died after he finished writing his autobiography. 자, autobiography는 자서전이죠. 홀맨은 그의 자서전을 쓴 이후에 죽었다. 그렇죠? 맞죠? 정답은 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부사 where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ark where I play soccer on Sundays. 자, 이곳이 일요일마다 내가 축구를 하는 공원이다. 자, 여기서 where라는 관계부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park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는 절을 이끕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in이나 at이나 to나 on 등이 올 수 있죠. 선행사가 place 등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선행사와 관계부사 where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의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am planning, 나는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To visit the city, 그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Where는 이때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I started to dream of being a soccer player. 자, being이라는 건 becoming의 뜻이죠.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내가 시작했던 그 도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 I know a place where. 자, where 이하인 장소 알고 있습니다. 자, where는 자, 선행사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You can hav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과 함께,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과 함께 당신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한 장소를 나는 알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with 명사 분사구에 대한 문법 용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with 명사 분사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일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쓰고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과 완료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She's lying on a couch. 그녀가 긴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With her legs stretched out. 그녀의 다리가 뻗쳐진 채로. 자, 다리가 그녀에 의해서 뻗쳐지게 되는 거니까 stretched라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예문 또 보겠습니다. She sat down. 그녀가 앉았습니다. With her legs crossed. 다리를 꼬은 채로. 자, 그녀가 그녀의 다리를 꼬는 거니까 그녀의 다리는 그녀에 의해서 꼬여지는 거죠. crossed를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He told me the truth with his tears running down. 자, 눈물을 흘리면서 with his tears running down.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을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running을 쓴 이유는 눈물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분사 ing running을 썼다는 거죠. 자, with 명사 분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with 명사 분사 구문은 부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뭐뭐한 채로 이런 뜻이죠. 전치사 with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일 때는 현재분사 ing 쓰고요. 수동과 완료일 때는 과거분사 ed를 씁니다. with 명사 ing 쓰면은 뭐뭐가 뭐뭐 한 채로, with 명사 과거분사 쓰면은 뭐뭐가 된 채로 이런 뜻이 되겠죠. with 명사 분사의 예시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The pop star performs his most famous song with everyone singing along. 자,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채로 그 팝스타는 그의 가장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했습니다. With the sky growing dark, 하늘이 어두워진 채로 she started to worry about her son.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Who hadn't come home yet? 그런데 그 아들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하늘이 어두워진 채로 그녀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예문입니다. Last night, 어젯밤에 I fell asleep,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With all the lights turned on, 모든 불빛이 켜진 채로, 자, 모든 등이 켜진 채로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Fall asleep 하면 잠들다 이런 뜻이죠. 자, She was waiting for her friend. 그녀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ith her arms folded, 그녀의 팔짱을 낀 채로. 그녀가 팔짱을 끼는 건 능동과 진행이지만 그녀의 팔이 접혀지게 되는 건 수동과 완료이기 때문에 폴디드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2과 42쪽 After Reading부터입니다. Lesson 2. Explore the World. 2과의 After Reading 1 내용입니다. Complete the travel diary based on Reading 1. 자, Reading 1에 기초하여
여행 일기를 완성하시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day 1, 첫째 날입니다. 흥인지문 게이트. 자, 흥인지문에서 began my journey, 나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티 월드 뮤즈엄 한양도성 박물관에서 런던 히스토리 오브 더 월드, 그 벽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자, 이화 마을에서는 enjoy the colorful wall paintings and sculpture. 자, 컬러풀, 다채로운 월 페인팅즈는 벽화죠. 스컵처는 조각들입니다. 이화 마을에서는 다채로운 벽화들과 조각들을 지겼습니다. 해와문 게이트가 one of the world's four smaller gates, 그 도시 성벽의 네 개의 더 작은 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day 2, 둘째 날입니다. 말바위 information center. 자, 말바위 정보 안내소에서 I started my walk, 나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북악산 마운틴, 북악산이죠? 자, 북악산에서 enjoy the panorama of 서울, 서울의 전경을 즐겼습니다. 자, 인왕산 마운틴, 인왕산에서 자, impressed by 선바위 rock, rock of the meditating monk. 자, meditate는 명상하답니다. 명상하는 수도승의 바위라는 선바위라는 바위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The side of Donumun Gate. 자, 도누문 지역인데, 자, destroyed in 1915. 1915년에 도누문이 파괴가 됐고요. And now marked by an wood and grass terrace. 지금은 나무와 유리 테라스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day 3, 셋째 날입니다. 숭례문 게이트, 숭례문에서 started my track, 나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남대문 마켓, 남대문 시장이죠. 자, 남대문 시장이 is the largest traditional market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 시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남산 마운틴, 남산 마운틴, 즉 남산이죠. 자, 남산에서 watch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ance, 전통적인 한국 춤 공연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인지문 게이트, 흥인지문에서 finish the walk, 걷기를 마쳤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A번, match the expression in bold to the expression with the same meaning. 자, 굵게 쓰여진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에 연결하시오. match A to B, A를 B에게 연결하라 이 말이죠. 자, 1번입니다. 자, next time 주어동사, 다음번에 뭐뭐 할 때면, 자, next time you are in town, 다음번에 마을에 있다면, stop by my office for chat, 채트는 이 채팅, 잡담이죠. 잡담하기 위해서 내 사무실에 들러라. 자, stop by, 어디어디에 들르다. 그렇죠. drop by와 같은 뜻이죠. 자, 1번은 B번과 연결합니다. 2번, if you eat a lot of sweet, 자, sweet는 사탕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탕을 많이 먹는다면 your teeth will end up decaying. 자,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decay는 썩다죠. 자, 사탕을 많이 먹게 된다면 당신의 이빨은 결국 썩게 될 것입니다. 자, end up, 결국 뭐뭐하다. 자, wind up이죠. 다 끝나게 되다 이런 뜻이죠. 자, 2번은 A번과 연결합니다. 3번입니다. The museum, 자, 박물관이 display, 전시합니다. A variety of라는 것은 various의 뜻입니다. 다양한이죠. 자, 다양한 페인팅즈, 그림과 스컬프처 조각들을 전시합니다. 디스플레이, 전시하다. 자, 여기서 이제 a variety of, 다양한이란 단어는 그렇죠, all sort of, 모든 종류의란 뜻이니까, 자, 3번은 C번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B번,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s in bold from A. A에서 나온 굵게 쓰여진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I can find a variety of music genre. 나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From classical to folk in this record store. 자, 이 레코드 가게에서 클래식, 고전으로부터 포크, 민속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나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발견할 수 있다. A variety of,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Various의 뜻이죠. 2번, 자, if you are passionate about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면, passionate, 열정이 있다면, you will most likely end up being successful. 자, end up,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성공적이 될 것 같다. 자, be likely, 뭐뭐 할 것 같다. 가장 성공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3번, 자, my mother asked me, 엄마가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To stop by the grocery store,
자, 이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건 식료품점이죠. 식료품점에 들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pick up some apples on my way home. 자, on my way home, 내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 사과 몇 개를 pick up 가져오라고 엄마가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자, 3번은 어디 어디에 들르다 stop by를 쓰는 게 맞죠. 이거 drop by라고 바꿔도 돼요. 자, after reading 2입니다. Arrange the event in James Holman's life in the correct order based on reading 2. 자, reading 2에 기초하여 올바른 순서대로 제임스 홀만의 삶의 사건들을 배열하시오. 어렌지 배열하시오. 자, born in England. 178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B번, enter the British Royal Navy as a volunteer. 자, as 뭐뭐로서 자원봉사가로서 영국 왕립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A번, became permanently blind. 영원히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learned how to use an iron tip stick to find its way around. 주변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끝에 쇠가 달려져 있는 막대기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이 나오죠. Became the first blind man to ascend Mount Vesuvius. 자, 베수비어스를 오른 최초의 맹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To ascend는 맨이란 명사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이 나오죠. Journey to Russia, India, China, Australia and different parts of Africa and South America. 러시아와 인도와 차이나와 오스트레일리아와 자, 이 다양한 아프리카의 부분과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7년에 died a week after finishing his autobiography. 그의 자서전을 끝낸 이후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 자, collocation 하면 연결 관계, 연어, 병치 뭐 이런 뜻입니다. And write another example in each blank.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를 쓰시오. 자, lose one's vision, 시력을 잃다. Lose control, 통제력을 잃다. 그리고 lose heart라는 거는 상심하다라는 뜻입니다. Reach the summit, 자, summit가 정상이죠. 정상에 도달하다. Reach an agreement, 합의점에 도달하다. 그리고 reach a conclusion 하면은 결론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죠. 자, B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in the box. 박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He was so angry. 자, so 된 요법이죠. 그가 너무 화가 나서 that 그 결과 he lost control of himself. 그는 그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The two countries. 두 나라가 reached an agreement. 자,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On 뭐뭐에 대한 trade policy after long negotiation. 자, negotiation 협상입니다. 오랜 협상 이후에 무역 정책에 대한 협의점에 두 나라가 도달했습니다. 3번. She started to climb up the mountain at dawn. 자, dawn이라는 건 새벽이죠. 새벽에 그녀는 산을 오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And reached the summit at noon. 그리고 정오에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Summit라는 거는 꼭대기 정상이죠. 자, 2과의 reading reverb입니다. Complete the interview with each person from reading 1, 2 with the words in the box. 자, 박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reading 1, 2에서 나온 각각의 사람과의 인터뷰를 완성하라. What were you most impressed with during your trip? 당신의 여행 기간 동안에 당신이 가장 감명 깊게 받은 것은, 인상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reading 1부터 봅시다. The view from the top of 북악산 mountain was amazing. 자, 북악산 꼭대기에서부터 온 장관은 정말 멋진 것이었다. 자, it was tough. 자, it은 가죠. to는 신조어. 힘든 일이었다. track along, 뭐뭐를 따라서 걷는 것. steep는 가파른 이란 뜻이죠. trail은 오솔길입니다. 자, 그날, that day, 그날 가파른 산 오솔길을 따라서 걷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 But 그러나 I felt refreshed after coming down. 자,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나는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Also, 또한
I enjoy the energetic spirit of 남대문 마켓. 나는 남대문 시장에 에너지가 넘치는 정신을 즐겼고요. 남산 마운틴 on the last day of my trip. 나의 여행 마지막 날에 남산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reading 2로 갑니다. The most impressive moment was when I ascended Mount Vesuvius near Naples. 자,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나폴리 가까이에 있는 베수비우스 산을 내가 오를 때였다. 자, ascend라는 건 산을 오르다 이 말이죠. It was in the middle of volcanic activity. 자, 그것은 in the middle of 막 뭐뭐하는 중이었다. 화산 활동 중이었다. But 그러나 I was not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And went all the way to the summit. 자, summit은 정상이죠. 정상으로 가는 길까지 계속 갔다. My blindness, 나의 맹인이, 즉 내가 눈 멀었다는 사실이 actually made the travel more thrilling. 실제로 그 여행을 더 전율시키게 만들었다. 자, 이과의 critical thinking입니다. A. personalize, 개인화하라. We should prefer visiting. 자, 어떠한 방문을 더 선호하는가? Historic site, 역사적인 지대인가? Modern cities, 현대 도시인가? Or place to experience nature, 또는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가? Share your idea with your partner, 당신의 파트너 짝꿍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prefer visiting historic site. 나는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 prefer 선호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I am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the past. 나는 과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Be interested in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밑에 칸에 한번 써보세요. 자, 2과의 리플렉트입니다. Have you ever overcome a difficulty? 당신은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And felt a sense of accomplishment? 그리고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A sense of accomplishment는 성취감이죠. Share your experience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used to get nervous on stage. 자, 나는 무대 위에서 초조해하곤 했다. Get nervous는 초조해하다 이런 뜻이죠. On stage는 무대 위에서입니다. Used to는 뭐뭐하곤 하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인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o overcome my stage fright. 자, stage fright는 무대 공포증이죠. 나의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I joined my school's drama club. 나는 나의 학교의 드라마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I practiced a lot. 나는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On the day of the play, 연극하는 날 당일에 I performed very well in front of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잘 공연을 했습니다. I was so proud of myself. 자, be proud of 뭐뭐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Check your progress. 당신의 진보 발전을 체크해 보시오. 자, I understand the cultural value of the Seoul City Wall. 자, 나는 한양 도성의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한다. 자, cultural value라는 거 문화적인 가치죠. I can describe how James Holman bravely explored the world. 어떻게 제임스 홀만이 용감하게 세계를 탐험했는지 나는 묘사할 수 있다. Describe라는 건 묘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과의 Writing Builder입니다. Point 1.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ark where I play soccer on Sundays. 이곳이 일요일마다 내가 축구를 하는 공원입니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사 the park를 꾸며주고 있죠. 자, A번 보세요. Conn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아래다가 쓰시오. 1번 문장입니다. My family visited the farm where we could pick fresh strawberry. 자, 이 farm이라는 건 농장이고요. 스트로베리 딸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선한 딸기를 딸 수 있는 어느 농장을 우리 가족이 방문했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A farm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죠. 2번 문제입니다. This is the clothing store where she bought her jeans. 진즈라는 건 청바지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그녀의 청바지를 산 옷가게이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the clothing store라는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3번 문장입니다.
This is the French restaurant where I had lunch yesterday. 이곳이 바로 내가 어제 점심 식사를 먹었던 프랑스 식당이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사 the French restaurant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점심을 먹었던 건 과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have의 시제는 과거 형태인 had를 썼다는 거죠. 자, 포인트 2입니다. with 명사, 분사. 이거 형태에서 명사, 분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명사, 분사의 형태가 능동과 진행일 때는 현재 분사 ing를 쓰고요. 수동과 완료일 경우에는 과거 분사 ed를 쓴다 이거죠.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She's lying on a couch. 그녀가 긴 의자에 누워있는 중입니다. With her legs stretched out. 그녀의 다리를 뻗은 채로. 자, 그녀가 다리를 뻗는 건 능동이지만 그녀의 다리가 그녀에 의해서 뻗어지게 되는 건 수동이니까요. 과거분사 stretched를 썼다는 겁니다. B번 보세요. Connect the part.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자,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아래다가 쓰시오. 자, 1번 문장입니다. I saw a monkey. 나는 원숭이 한 마리 보았습니다. Sleeping with his tail wrapped around the branch. 자, 나무에다가 꼬리를 말고 있는. 자, with 목적어 분사금은 뭐뭐가 뭐뭐한 채로 나무 가지에 꼬리가 말려져 있는, wrapped, 말려져 있는 그러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자, 2번 문장입니다. I was watching a sad movie. 나는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ith tears running down my face. 눈물을 흘리면서. 자, 눈물이 내 얼굴 뺨 위로 적극적으로 흘러내리는 거니까 running이라는 현재분사 ing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3번 문장입니다. He stood on the diving board. 그는 다이빙 보드에 섰습니다. With his eyes focused on his lane. 그 lane은 길이죠. 그의 길에 그의 눈길이 focused 초점을 맞추면서. 자, 그의 눈길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의 눈이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건 능동과 진행이지만은 네, 눈이 초점이 맞춰지는 건 수동과 완료이기 때문에 focused를 쓰는 게 맞죠. 자, 그는 그의 길에 눈을 초점 맞춘 채로 다이빙 보드에 섰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